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과 골로새서 3장에서도 거기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르러야 될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이미 일어난 사실을 진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나 앞으로 나아갈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오늘 믿은 사람이나 10년 전에 믿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능력이시고 그에게 똑같이 지혜이시고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그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높은 경지로 느끼면 안 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 아는 영역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본인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주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그 힘이 이렇게 나왔다. 아마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본성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도 성령께서 드리게 하셔야 드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끝없이 추구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거나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굉장히 깊고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또한 우리에게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만 만지면 그분의 영을 한 번만 접촉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당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장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서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는 없고 주님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이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주님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영혼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마지막 한번 더 선포하면서 이곳에 오셨소. 아멘. 주님 이곳에 오셨소. 이곳에 앉으셨소.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신을 주님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의 성전에서 바라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혼의 찬양으로 주님께 한 번 더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갈망하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믿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 그 찬양 찬송가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양이거든요.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요즘에 그런 게 저한테 크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가 쉽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로 그렇게 인도를 요즘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할 때의 그 만족함,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한마디 하세요.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 우리 자매님들부터 내 평생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한 번 이번에 형제님들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 자매님들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이 들으시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주님을 송축하라 오직 주님만
모든 것들아 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박수 영광 누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님 궁정으로 궁정으로 들어가리. 온 만물의 창조자 거룩한 임재 앞에 떠나 영광 거룩하신 성소에서 광채와 주님 궁정으로 찬양해.
주님께 박수 치면서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주님께 아름다우시 주님께 아름다우시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한 번 더. 놀라운 주의 사랑. 멈출 수 없는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합니다. 내 영혼 노래 1, 2, 3.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 한 번 더 확신해서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을 향해서. 내 영혼 지금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아름다우신 주 노래하네. 아름다우신 주님을 노래하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 말로 할 수 없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우신 찬양 보면 형언할 수 없다. 주의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우심,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여기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그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 그 어떻게 단어로도 쓸 수 없는 게 아쉬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깨닫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냥 말하는 사람이나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지 말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한번 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한번 더 옆에 계시면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눈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누르십시오. 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이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하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수많은 멜로디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오, 오, 할렐루야. 주님께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받아주소서. 주소서. 한 번 더. 찬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적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걸어가리.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기억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자 우리 이번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어린아이 같은 누구? 쓰시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나는 걸어가리 나는 걸어가 우리 한 걸음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나는 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나는 걸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너는 걸어가리 너는 걸어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죠. 아멘.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멘.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고 주의 것 그 큰 사랑 내 영혼 자유케 하는 주 나의 것 또 내 생명 내 영혼 주께 속했네 한 번 더
나 주의 것 그 큰 사랑 내 영혼 자유케 하네 주 나의 것 또 내 생명 내 영혼 주께 속했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과도 담을 수 없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그 큰 사랑 그 손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모습이 부족해도 주 나를 사랑하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그 손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모습이 부족해도 주 나를 사랑하시네 아멘 내 연약함을 내 연약함을 다시는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난 할 수 없고 또 이룰 수 없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내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무엇과도 나 바꿀 수 없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yeah.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익숙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말씀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한 번 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아멘. 예수님은 사람 눈치를 안 봤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이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이상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여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다 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닦았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을 닦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상히 여긴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바리새인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아,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욕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 집에서 초대받아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야, 너희들은, 아니, 초대받아 가가지고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풀면 똑같이 자기에게도 친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겉으로 잘하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옆에서 더 한술 더 떠서 약간 직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잘해줄 때 좀 맞춰주시죠 이런 뜻이죠. 그때부터 화 있을지어다 율법교사들아 그리고 이제 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전혀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은 인본주의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 눈치를 보면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절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 절대로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위도 없어요. 힘도 없고.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 입장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 섰을 때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했는데 우리가 보면 기적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것 같지만 그것도 맞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말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압도가 됐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저는 몇 번 여기서 얘기 말씀도 드렸었지만 친구들한테도 좀 욕을 많이 먹어보고 아무튼 뭐 심지어 같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어렸을 때 친하던 사람들한테도 욕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저를 애기로 보기를 원하는 분들 앞에 또 욕도 먹어보고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안 늙고 잘 사나 봐요. 제가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던데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오시면 끝났는데 뭐 아무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 친구들이 전화 와서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책 읽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따로 혼자 이렇게 잠깐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그 추어탕 집에서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들이 한 18명 모였다나 또 많이 모였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북적북적 했어요. 그 친구들이 전화가 왔는데 벌써 전화 받는 순간부터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요. 막 근데 벌써 그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는 좀 마음이 그 중에서 좀 더 부드러우니까 저한테 현서가 나올래 잠깐 누구누구 생일이라고 잠깐만 나와라. 너 너무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실은 주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린 후에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이 약간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눈치가 너무 보였는데 보였지만 그 눈치 보여서 놀기에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냥 욕을 먹겠다.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은혜죠.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주님을 부딪히고 나면 그런 어떤 그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괴로웠잖아요. 괴로운데 근데 그 괴로울 때 사람 눈치를 봐서 넘어가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면서 다시 세상의 쾌락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감사하게 그때 잘 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멈춰서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저는 굉장히 공손했습니다. 괜히 막 딱딱하게 주장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싫어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친구들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한데 내가 못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눈치가 보였고 여러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 쌍욕을 하면서 저가 고등학교 주님을 만나고 친구들한테 연락 올 때마다 그리고 몇 명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지 친구들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그 친구도 있는데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제가 맨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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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얘들이 강 목사라고, 그때는 제가 그냥 형제였거든요. 저 그때 그 그냥 단순히 신학생 하나의 청년 형제였는데 저보고 강 목사 이런 개 어쩌고 막 욕을 하면서 주위에서 친구들과 욕하는 게 들려요. 그랬더니 저랑 통화하던 친구 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그래 아 알았어 그리고 끊었어요. 그때 제가 원래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눈치가 보였고요. 한 가지는 아 친구들이랑 놀 때의 과거에 친구들이랑 놀 때 재밌었던 그 재미가 떠올랐어요. 근데 아 그 재미보다는 이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아 이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좋다. 그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제가 눈치가 보여서 좀 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가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민망해 하면서 미안하다 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그 친구들 중에서 또 다시 몇 명이 모여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친구는 고등학교 진짜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사가서 저희 교회까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사가가지고 요즘에 잘 못 나오는데 얼마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예, 결혼해가지고 제가 다시 꼬드기고 있는데 이미 마음은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진짜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야 잠깐 나와 그랬더니 제가 그때도 또 아 이것들이 꼭 이렇게 토요일 저녁마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 그 당시에 청년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제가 그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나름. 그 재밌었어요. 예, 지금도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데 그때는 진짜 너무 너무 막 그시 막 밤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아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랑 같이 있던 친구 중에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우기는 놈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도 이 약간 사람을 많이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이 걔한테 약간 의지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였는데 굉장히 아주 인본주의자인 거죠. 그런 예수 없이 그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에 의존되어 있는 인본주의자거든요. 사람을 자기 편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 일뿐인 것이죠. 예. 아무튼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무신론이라고 자기는 우기고 교회 욕하고 막 목사님들 욕하고 그러면서 막 어쩌고 뭐 우리 목사는 어쩌고 막 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저랑 통화하던 친구가 나중에 저희 교회 찾아와서 얼굴 보자 그래서 잠깐 나왔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그때 걔가 막 이러는 뭐 교회 목사님 욕을 막 요 목사가 어쩌고 욕을 하길래 자기가 그랬다고 네가 목사해 이 새끼야 잘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대답을 못하더라면서 그 말 왜 했겠어요? 나 잘했지 이런 거죠 저한테. 그래서 아 그래 그렇지 근데 걔 많이 맞지 뭐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친하게 지내던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그런 붙어 다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 교회 왔는데 다 교회 다니긴 했어요. 근데 제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봐요. 자기들이 볼 때 제가 막 교회만 오면 그냥 기도하고 막 그 막 예배들을 막 예배 때 미쳐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도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그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냥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정도의 신앙이었거든요. 저도 계속 그렇게 믿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도전을 받으나 굉장히 이게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저를 뒤에서 많이 험담하고 저는 이제 몰랐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 분위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진짜 그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제가 왠지 누구한테 뭐라 저의 험담을 했을까가 알겠으니까 그 사람을 뭔가 포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물론 그들의 원수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면 맡겨라.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있죠?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만히 못 있는데 억울한 거 잘 못 견디거든요. 제가 옳고 그런 굉장히 잘 따지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막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이렇게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은 지금 다 헌신해서 청년 리더도 하고 막 그러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험담하던 그분들 중에서 저랑 또래 한 분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사실은 이제 제가 면전 앞에서도 욕을 먹어봤거든요. 제 얼굴 앞에서 막 욕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주님이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고 그 시간 지나가고 이렇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전화 오고 한 번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 번은 이렇게 그분이 이제 술을 먹었어요. 그러더니 야, 와,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했었지. 근데 막 뭐라고 하는데 나는 네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러게 너 나 진짜 나 내가 너를 존경한다.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 다 전화 올 때마다 저한테 야 진짜요. 진짜 내가 너를 네가 자랑스럽고 존경한다고. 제가 전도사 할 때 전화서 전도사님 막 이러면서 진짜 내가 존경합니다 막 그 친구가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얕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을 한번 안 먹었어요. 제가 그때 2등병 말이었고 그러니까 한참 일을 이제 할 때고 그리고 우리 소대에서 왕고가 저한테 술을 권했어요. 따라주겠다고. 근데 제가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잔을 뒤집었거든요. 뒤집어 바닥에 딱 내려놨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상태가 아닌데도 그런 어떤 신념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부분의 어떤 신념이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을 발현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성령으로 발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정서적, 정신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욕을 그냥 그랬더니 뭐 그 고참은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이렇게 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고참들이 이게 그 자리에서 욕을 하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왕고가 가만히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막사 옆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욕을 잘하고 툭하면 불러다가 기아 주고 얼차려주는 고참이 갑자기 나오더니 누가 제 어깨동무를 빡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이 어깨동무를 했어요. 제가 바로 관등성명 돼야 되거든요. 입양! 해서 바로 이렇게 했더니 알았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야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무자 두 명이 근무를 서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근무자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원래 이게 총을 메고 있으니까 경례를 했죠. 그랬더니 경례 딱 받고 저보고 야 저 새끼 교회 다니지? 저 물어보더라고. 제가 교회 나가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저 새끼 저번에 보니까 술 먹더라. 아 예 넌 술 안 먹잖아. 그랬더니 아 예 저는 그냥 안 먹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야 저 새끼는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셔? 저 완전 사이비네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먹는다고 날 욕할 땐 언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비난을 받을 때 비난을 받으면 그들이 나를 그 순간에 존중하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나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 마음에 서가 존중받으려 하지 말고 존경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몇 번 하셨어요. 그 뒤로 있는 욕먹는 것이 지금도 두렵지만 그런 상황이 딱 올 때 마음이 딱 만들어지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해줘가지고 예수님에게 욕을 먹지 않으려 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했다는 게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완전히 알았고 그들이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진짜예요.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타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여러분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한 번 타협하면 타협하는 만큼 비난의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비난이 끝날 때까지 버티면 반드시 여러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존경한다고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에 집중하게 돼 있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 친구들도 아까 무신론자라고 우겼던 그 친구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감자탕집에서 만나자 해서 제가 솔직히 가기 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것 같아, 마음에.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가기 싫은 마음이 왠지 전도하기 싫은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네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늦게 왔고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했던 옛날에 연락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야 얘가 뭐 얘 무시 자기 무신론자래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가 엄청 당황하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알죠. 얘가 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얘가 당황스럽죠. 여기서 뭐 강하게 나갈 수 없고 약하게 쪼그려들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지. 제가 이래 해가지고 얘를 조용히 시킨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아 내가 너랑 진짜 얘기하고 싶었다. 내가 네 얘기를 너무 들어보고 싶었고 네가 갑자기 막 달라졌잖아. 왜 그런지 궁금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막 혼자 간증 신나게 하다 갔거든요. 사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있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또 사람 앞에 그 다른 사람 얻을 때도 자기가 눈치를 받은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나로 돼 있어요. 어쨌든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집에 가서 입을 기커하고 어쩔 수 없는 게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 이 권위 없이 찌질이로 살겠죠. 사장이 돼도 찌질이 사장할 겁니다. 그 사람은 사원 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압도해요, 그들이. 그들이 예, 순종할 때 그들이 압도를 당해요. 재밌게도. 그들이 잘못을 시인할 때 압도당해요. 권위가 잘못을 시인할 때 그들이 넘어가요. 아, 죄송합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이 압도를 당해요. 욕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들이. 신기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나누려다가 미뤘던 건데 한번 나눠봅니다. 너무 가족 같아가지고. 예. 오늘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의 일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조나단 에드워즈 그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자인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편집해가지고 발간한 자기 사위의 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개혁적인, 그리고 굉장히 청교도적인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려는 저항적이고 이 투쟁하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막 누리는 게 너무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그냥 인생이 슬프고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괴로워요. 힘겹고 거기다 이제 몸이 안 좋은 내용도 계속 나오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보면 막 나도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있을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뭔가 주님과 내가 누리는 어떤 부분이 괜히 방해받지 않을까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마음 주셔서 아주 감사함으로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 조금 읽어드릴게요. 좀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표현이 좀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이분 인디언들 전도를 했거든요. 계속 인디언들 전도했는데 인디언들 완전 원시 민족이라서 막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진짜 막 주술 막 이런 거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상한 축제하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말에도 막 못 알아듣고 막 그 괴로운 그런 사역을 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고 이렇게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나의 내적인 추함과 오염을 깨닫고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크게 짓눌렸다. 이게 일기 한 80%가 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거지 같아 약간 이런 식인데 9시경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였으나 별로 위로를 받지 못했다. 나 자신이 땅에서 가장 추하고 비열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고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너무도 비열하고 추해 보여서 하나님이 그의 무한하신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천국에 머리를 내밀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가까이 오면서 매우 실망스러워 보이는 갖가지 일들로 인해서 특별히 인디언들이 이튿날 우상 숭배의 축제와 춤을 위해 함께 모일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인디언 전도 사역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그러자 마음속에 고민이 시작되었다. 내 양심으로는 가서 힘을 써서 그 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홀로 기도하며 위로부터 힘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 평생 기억에 그런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내 영혼이 전심을 기울여 간구하였다. 고뇌가 얼마나 컸고 또한 그런 중에 어찌나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간구했던지 무릎을 펴고 일어서자 완전히 기진맥진한 느낌이 들었다. 거의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관절들이 다 풀린 느낌이었고 얼굴과 몸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육체가 완전히 해체될 것 같았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 불쌍한 인디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간구하는 동안 내게는 이기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이런 우상 숭배 모임을 무산시키려는 나의 시도들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르짖게 된 것이다. 내 영혼이 오랫동안 간구하였고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그의 대의를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였다. 아무튼 이런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이에요. 이거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 내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부담이 내 영혼을 짓눌렀다.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 침상에서 일어나 의복을 입고는 곧바로 숲속으로 들어가 나의 짓눌린 영혼을 하나님께 토해냈다. 특히 오늘 당하게 될 큰 일에서 도움을 주시길 간구했다. 다른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됐어요. 오후에 그들에게 다시 설교하였는데 인디언들이 전보다는 더 진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한 역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탄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를 시험하고 조롱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 해도 무식한 이 인디언들을 회심시키지 못한다는 식의 망령된 생각들이 공격해왔다. 나는 매우 연약하고 지쳐있었고 내 영혼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온 세상에 대해 나는 죽었고 아무리 마귀가 시험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회심하게 하시기를 기다리라고 작정하고 있었다. 이런 류의 내용이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시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광야길을 황량한 사막 같은 길을 이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말을 데려갈 수가 없고 먹일 게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서 말을 죽도록 하고 그냥 가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잦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잦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갈망하게 됐다고 나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성경대로 살려고 문자적으로 하든 주님의 어떤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되는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예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오히려 막 이를 악물고 몇 번 더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악에 받쳐서 하다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본인이 넘어지고는 주님의 뜻을 따라다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제가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내용만 보면 물론 실제 삶은 제가 못 봤으니까 내용만 보면 아주 그냥 인생이 우울함과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혼자 가서 사역하고 막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 그 가만히 있어 스트레스 받는 그들과 사역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순교하게 되는 때까지 끝까지 이 하나님을 어떤 바라는 마음이 그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낙심할 법도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까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영혼이 짓눌림을 느끼고 그리고 이거 뭐 예수 안 믿고 살았던 때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저도 마치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낙심하여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다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종으로 사는 그 뭐냐 눈에 보이는 그 필요들에 미쳐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몇 가지 채워지지 않아서 주인이 종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해서 이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다. 그러니까 원해 하나님께 이 원함이 그리고 이 소망이 있어요. 되겠지. 될 거야. 이런 소망이 끝없이 그에게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경험이 있는 거야. 맛을 본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 번역이지만 감미로웠단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감미로웠고 주님의 이야기하는 가운데 감미로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선대하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아름다움을 주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과 만족을 그가 잊을 수 없도록 경험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투쟁과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이기 때문에 짓지 않아야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물론 죄의 원뜻 자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싫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느낌이 이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쾌락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을지언정 내가 그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관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멈추는 괴로움이 너무 큰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만족. 그 어떤 뭐 돈을 벌고 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누리고 그 나의 쾌락을 채우는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가졌던 그 내가 맛봤던 그것을 대체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율법의 완성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부딪혀 놓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지만 첫째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주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호의, 친절함, 나를 선대하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알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웃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십계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도 네 가지가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여섯 가지가 나오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것들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음을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과 그 진짜 하나님과만 누릴 수 있는 그 긴밀한 관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투쟁도 안 되고요. 유지도 안 되고 승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승리가 없어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얼마만큼 그것을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길래 이렇게 놓지 않고 끝까지 갈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시편 27편 4절에 나온 내가 주님에게 바라는 그 한 가지 10절인가? 4절 그렇죠? 4절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사모한다는 말이 사실은 바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절 맞아요. 네.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바라기를 원한다. 주님을 끝없이 갈망하기를 원한다. 어떤 쾌락과 어떤 기쁨도 나를 붙잡을 수 없는 내가 그것이 왔을 때 나를 붙잡을 때 놓고 도망갈 수 있는 옷을 벗고 뛰어나갈 수 있는 같이 있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유혹 앞에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요셉이 거기서 말하죠. 내가 어찌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분명히 거기서 주인께서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했으나 하나만 금하셨는데 그게 사모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누가 금했다고요? 보디발 장군이 금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나 짓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 쾌락이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을 가요 그가. 딱 자른 게 아니야. 도망갑니다. 옷을 벗고 뛰어나가요. 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장난만 해도 앵간히 급하지 않으면 옷 벗고 도망갑니다. 진짜로. 저는 이게 외투 입고 있다 친구들 잡으면 막 벗고 도망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재밌게 놀이 물론 놀이지만 이 진짜로 그 다급한 마음, 이 두려움이 있어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 죄를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랑 그 멀어질 것 같은. 뭐 마치 이게 주님과 잠깐 떨어지는 느낌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차단하게 된단 말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용납하심을 받고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너무나 그게 싫은 거야.
물론 그런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아, 좀 죄 한번 짓고 회개하면 되지. 물론 이거 그러다 회개 못하고 가룟 여자처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은혜 있으면 그렇게 해놓고도 일부러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심하고 초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하고 말지. 그것이 그에게 그 실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 잠시 잠깐의 떨어짐을 견딜 수 없는 주님과 멀어지는 그 느낌을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그 실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승리할 수 있어요. 혹시 넘어졌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에서 눈치를 너무 많이 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극도로 경계하는 그 마음 죄가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지키기 원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는 거 내가 그 사랑 그 주님에게서 꾸준히 끝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친절함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잠시라도 물론 내가 돌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연결되겠지만 나는 그 시간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끝없이 갈망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주님은 우리 위해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네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못할 게 없다는 게 하나님 입장인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우리 영혼의 갈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또 주님의 길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뛰어드세요. 가진 거 주지 말고 마치 다이빙대 위에서 번지점프대 위에서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도 이를 악물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통쾌한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이 길에서 넘어질지라도 끝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나의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드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결단하게 하시면 그냥 뛰어드세요. 바닥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뛰어드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와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는 말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지 알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 뜻을 따르기 원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여러분 마음에 가려져 있는, 흐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뚜렷해지도록, 그게 맨 앞에 놓이도록 작업하세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더 집중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세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분산되지 마시고 오로지 주의 음성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세요. 주님에게 찾아오셔 내 모습 이대로 이끄네,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 아시네. 주님에게 찾아오셔 내 모습 이대로 이끄네, 인도하시네. 나의 영혼 주를 보내 주의 위엄 앞에 서네. 내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 주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영혼 주를 보내 주의 위엄 앞에 서네. 내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 주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보내 주의 위엄 앞에 서네. 내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 주 나를
주님, 우리에게 순종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서기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님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과 밀고 당기는 자 없이 다 주님께로 뛰어들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결코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거나 피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우리 가사를 한 번만 같이 읽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되어줘. 아멘. 우리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변덕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악함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모든 강함보다 더 강하신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주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당신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마칩시다. 홍해를 가르고 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주 인도를 따라 황폐한 가운데 주 영광을 보내 그곳 네게 손길 나를 사로잡네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목소리 높여 외치세 우리 주님께 다 함께 합성아 찬양 내 모든 것 다 해 주 행하신 모든 일 다 선포하리라 찬양 날 자유케 하네 승리하신 하나님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네, 한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고 아멘 주님 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사로잡네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목소리 높여 외치세 우리 승리를 선포하세요 찬양 내 모든 것 다 해 주행하신 모든 나 선포하리라 찬양 날 자유케 하네 승리하신 하나님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찬양 내 모든 것 다 해 주행하신 모든 일 선포하리라 찬양 내 자유케 하네 아멘 승리하신 하나님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오 예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그 땅에 한 번 더 나를 세우시네 나를 세우시네 한 번 더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주님이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한 번 더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한 번 더 그 땅에 주님이 나를 세우시네 땅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땅에 나를 세우시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외치세 주님 우리 목자이십니다 찬양 내 모든 것 다해 주행하신 모든 일 나 선포하리라 찬양 날 자유케 하네 승리하신 하나님 주 다스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 찬양 내 모든 것 다 해 할렐루야 주행하신 모든 일 나 선포하리 찬양 날 자유케 하네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이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아멘 주 다스리 한번 선포하세요 찬양 찬양 내 모든 것 다 해 주행하신 모든 일 나 선포하리라 찬양 날 자유케 하네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oh, yeah. 주님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매일매일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십시다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장소와 어떤 곳에서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어디나 계시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이 주님을 나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잠깐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고 결정하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리라 내가 주님을 기뻐하리라 오 할렐루야 주님 노래를 내게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내가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모든 생활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행위로 주님께 찬양하리라. 다른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올릴 찬양. 주님이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삶으로 부를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할 거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 날마다 새 노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볼 그때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